내가 지불하마? 다 해주죠. 수고하십시오. 갑니다. 예? 뭘 가요? 좀 이따가. 뭐 아니 뭐 할 것도 없잖아. 가서. 아 여기서 왔으니까 나랑 두런두런 얘기하고 손님 들어오면은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 뭐. 아 나 심심해서 그래. 심심해서. 내가 받아줄까요, 손님? 예, 예, 사장님이 좀 받아요. 어차피 사장님도 계약서 썼으니까 사장님도 설명할 거 다 알잖아 이제. 웬만큼 들어서는 다 알아요 우리 손님들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는 계약서 근데, 쓰신 분들은 알아. 근데 사륜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사륜? 사륜은 왜냐하면 선택하는 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기름 문제가 많이 들어가고 다 필요하지는 않는 사람이고 네. 필요한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가든 저속으로 가든 무조건 사륜해야 되니까 그건 내 사용 내 탓이에요. 사륜을 타는 분들은 끝까지 사륜만 타. 예. 네. 네. 진짜 그 끝까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예. 네. 저거 이 차를 안 밟아 떠서. 아 그만 자 그만 되니까. 그만 떠들고. 예. 네. 어떻게 돈을 줘봐야죠. 계약금을 계약금을 줘야 주고 아, 떠들어. 사장님 빨리 해준다고 해야지 나 지금. 아니 그 그러면은. 사장님 거 우선하고 사장님 거는 뭐 저 뒤로 넘어가나? 아 이게 사장님 거만 터지는 그러면 아니 그게 순서가 아니요. 저쪽부터 해주십시오. 아니 엄마 좀 저쪽부터 해주십시오. 저도 천천히 됩니다. 서로 천천히 해달라 서로. 아니 나는 그게 아니 나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아 빨리 하려면 오늘 계약금을 주고 가요 그럼. 계약서를 딱 쓰고 그러면은 빨리 해지. 맞지. 네. 싹 조져서라도 빨리 해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결과가 뭘로 얘기하냐면요. 돈이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 사장님이 빨리 해주냐고. 아니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서운하게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차가 쬐끔한데 서운하게 해봐요. 얼마나 서운하게 없어. 서운하게. 아 그렇게는 안 해요. 저거 예. 지금 보면은 예.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제가 앉아서 이게 이제 이분만데 보다가 예. 이제 예 이래 뵀어요. 아 예. 뭐 시원한 물이라도 하나 드셔야죠. 예? 예, 사무실에 여자 혹시 네. 사장님이 여자 뭐 오시는 거 싶었는데 잠시 앉았다. 아, 그래 들어가세요. 예, 네. 저 사장님도 네. 저 그 가방이 다 돈 아니야? 여기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 이거 봐. 저 돈 가방 아니야 그거?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아, 그래. 오늘이 또 콩국수 집이 또 쉬는 날이요. 에이, 그래서 천상 밥을 굶어야 되겠네.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좋은 사람 생각하고 그래 조심해 가요. 다리는 오늘은 다리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오네. 어, 그렇죠. 다리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많이 와. 아, 알아도 지금 일단 힘든 자리잖아요. 여 스타리 예 스타리아 사장님도 아까 보셨죠? 네. 계실 때 다리 많이 절더라고. 아 그 배가 그래도 살게 넓긴 넓네 이제. 예, 아이 넓어요. 얘도 하바도 크고 높고 좋아요. 그리고 전륜구동이고 스타리아. 근데 놈들이 스타리아 나쁘다고 그러는데 나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그 이 뭐야 개방감 그리고 앞에 전륜구동의 편안함 그리고 높죠 넓죠 얘 다 갖췄어요. 누가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스타리아를 안 타보신 분들. 제가 타고 다녔잖아요, 저도. 예, 좋아요. 천짜리를 넣어주시오. 예? 7만 천짜리로. 오늘 사장님 계약서 쓰게 생겼네. 7만 천짜리? 7만 천짜리 한번 봐요. 이건 안 사나, 이거? 이거? 그거 얼마 줄게요? 이거 스틱. 이거 대문 여는 소리 나는데, 에? 이거 스틱이야, 스틱. 스틱. 200만 원. 예. 연식이, 이거 키로수가 얼마나 될게요? 이거 13만 키로. 13만인데 지금 이거 이스타나가 예. 벤치엔진 맞죠? 예. 이게 지금 저거 저 인젝터 안 갈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장님은 너무 많은 걸 알으셔가지고 팔기가 힘들겠는데 꼬투리 많이 잡히겠는데 저 사장님한테 팔면 이거 살은 예 살살 여려 괜찮이. 그 사장님 이거를 이게 예. 한쪽으로 몰쳐져 있는 게 있더라고. 장 예, 이렇게? 장이 한쪽으로 몰쳐져 있고 예. 제가 계약서를 만약에 쓰게 되면 냉장고를 높은 걸 넣어야 돼요? 큰 걸 넣어야 돼요? 왜? 저게 큰 거 이거 저게 큰 거요? 예. 얼마짜리요? 저게 70리터가 있고 98리터 저 위에까지 이렇게 저 타는 걸로는 안 돼요? 답답해요. 일단 계약서 쓰면 내가 얘기해 줄게.
만만치 않아요, 금액. 아, 글쎄요. 예. 지금 보니까 그런데. 막상 계약서 쓰면은 뒤로 돌아서 가는 분들 많아요. 왜? 왜?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했지.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참. 미치겠어. 아니, 돈 없으면 집에 가는 거지, 뭐. 아니, 돈 없는데 왜 집을 내놔? 아니, 쬐끄만, 쬐끄만 집 사러 왔다가 큰 집 보니까, 이제 돈 계산하니까는 큰 집을 못 사고 결국은 조그만 집 사는 겨. 아유, 가요, 더워. 사장님 차 계속 파요. 아유, 난 더워서 들어갈려. 아유. 왜? 저 사장님도 자꾸. 저는 두 개,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오토고, 저쪽은 오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저쪽은 오토예요, 다. 그게 다 오토예요? 예, 스타렉스, 우리는 스틱은 사질 안 해요. 여기 사장님도 입맛 따시고 있는데, 어떻게, 둘이서 반반 해갖고, 둘이서 나눠서 타요, 그럼. 그럼 사장님 저쪽 거는 이쪽 거 사요. 사장님은 저쪽 거 사고, 사장님은 이쪽 거 사고, 그러면 되겠네. 오늘 그럼 여섯 대 파는 겨. 꼰대. 요거는, 울산 사장님 거네. 울산 사장님 거. 울산 북구. 최 사장님 거. 야. 최, 아니, 아니네. 하창습 사장님. 하창습. 습. 요구사항이 많으신 분에. 뻘거네, 뻘겨. 꼰대. 누가 이렇게 꼰대라고 그랬어? 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오면 꼰대라고 떠요. 야, 날씨는 지긴다. 이런 날 놀러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차팔이 하고 있네. 아이고, 환장하겠다. 아, 손님들은 자꾸 오고 나가지는 못하고 점심 콩국수집은 쉬고. 하늘색 기가 막힌다. 태풍은 올라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하긴 하네. 바람 많이 불으니까 시원하긴해요. 허허, 참. 아. 야, 물도 숱하게 먹어요. 으쌰, 으쌰. 왜? 시원한 거. 얼렸어요? 예. 네. 아드님. 예. 네.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